주가도 아주 크게 올라서요. 이제 아마 회사에서 없을 것 같은데.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보드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잠재력을 담기에는 좀 작네요. 인생 그래프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탑티어가 되는 길 제가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여기는 포스코 퓨처 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라인 공장의 김학전 공장장. 경영전략그룹의 이주영 차장. 응급질 생산기술그룹의 박혜린 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포스코 퓨처엠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함께 회사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촬영 전에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함께 그려봤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 인생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좀 밝은 아이로 다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9살이 돼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입사를 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재작년 이제 39살 시절에 이제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돼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까지 이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이 승승장구할 앞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그래프는 20살 초반에 제가 이제 ROTC라고 하는 학군단에 입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입사를 했고요. 30살에 저희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내 행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은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제가 공장장 보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읽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구성원들과 같이 이제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처지는 안 좋은 변곡점 없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제가 줄곧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돼서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되어서 그때가 첫 고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5학년 1반이었는데 5학년 1반 친구들이 이렇게 편지를 한 명 한 명 다 써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읽으면서 좀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취업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과도 이별을 해야 했고 자존감도 많이 낮은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취업을 하고 나서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어서 계속 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 인생에 대한 곡선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적었다시피 열정만 있다면 영원한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열정을 포스코 퓨처엠에서 한번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실까요? 저희 회사가 1971년 포항충로 주식회사로 창립했죠? 그러면 그때가 역사의 시작이니까 0에서 시작해볼까요? 엄밀히 따지면 1963년도 삼화화성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제철소에 꼭 필요한 내화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원래는 인천에 있다가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함께 포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1963년 내화물 제조기업 삼화화성 주식회사, 그리고 1971년 내화물 정비기업 포항충로 주식회사가 창립했고, 사업 초기니까 그래프를 한번 낮게 그려보시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내화물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회사가 내화물 전문기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1990년대에는 회사가 조금 어려웠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포항 제철소에 이어서 광양 제철소까지 종합 준공되면서 내화물 수요가 많이 떨어졌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수요 감소가 더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었는데 1990년도 중후반에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이때는 희망퇴직도 시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 회사가 성장을 위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다들 나이가 몇 살 때쯤이셨을까요? 혜린 씨는 태어나기 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내려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개선해서 중국산 내화물과 경쟁하고 사업 다각화도 시도했는데요. 네, 내화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해서 환경 사업을 시작했죠. 20년 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네요. 다양한 환경 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혁신 DNA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죠. 생석회를 만드는 라임 사업에 저희가 진출을 하면서 이게 정말 대박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존 내화물 사업과 더불어 석회수송 임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회사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저희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공장장님과 같은 전문 인력 덕분 아닐까요? 아, 예. 이때 매출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실현했습니다. 신사업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고도성장의 초석을 다지면서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회사가 더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0년 들어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또 한 번 신사업인 응급제 사업에 진출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응급제 사업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음극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0년에 LSM트론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음극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미리 예견하고 시작된 사업이기도 했고요. 탄탄한 기초 소재 사업이 든든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특별 경력을 받아서 생애 처음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와, 그럼 공장장님께는 이때가 더 큰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으셨겠네요. 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극제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닌데요. 가격이 저렴한 중국이나 품질이 우수한 일본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저희가 사업에 참여해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적자가 발생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데 집중해 나갔고요. 원료 이송부터 생산, 포장, 그리고 운반까지 생산 공정을 자동화했고 포스코그룹의 소재 기술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 품질도 높여나갔습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출을 확대하고 전체 판매량을 늘려나가면서 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안정성과 효율까지 뛰어난 다양한 제품군도 개발했고요. 응급제 사업 진출 4년 만에 드디어 후자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그럼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드디어 2019년 양극재를 생산하던 포스코 ESM을 합병하면서 국내 유일 양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시너지를 저희가 만들어낸 건데 두 사업의 R&D 역량이 결집돼서 경쟁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이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주가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을 때 13,000원이었던 주가가 포스코 ESM과 합병한 2019년 4월 1일에는 6만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입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2020년대인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사명을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바꾸고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퓨처 머티리얼스, 무브먼트, 매니지먼트, 친환경 소재로 미래의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세가 최근에 어마무시했었죠? 네, 우선 매출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1조 4,838억 원에서 2023년 4조 7,599억 원으로 무려 매출이 4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이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도 아주 크게 올라서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은 더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차전지 소재 수주 금액이 10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생산 능력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회사의 성장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저희가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종합 준공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국내 2차 전지 소재사 중 처음으로 저희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양극재 100만 톤, 그리고 음극재 37만 톤의 생산 능력을 저희가 갖출 계획입니다. 올려 그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갈 게 많은데. 한 이 정도? 네. 하지만 2024년도 들어서 전기차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프를 이 시기에는 조금 낮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기차 산업이 캐즘존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분명 늘고 있지만 캐즘 구간에 진입하면서 모두가 예상한 만큼의 어떤 수요가 급격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등의 이제 원료 가격도 하락하면서 실적도 예상보다 조금 아쉬운. 하지만 위기는 잠시일 뿐이고 곧 반등하겠죠. 이 캐즘존을 지나게 되면은 이 주류 시장에 진입해서 더 큰 성장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기차 역시 더 멀리, 더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올해 겪는 성장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이 개인, 사회, 그리고 기업에게 모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전환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향후 미래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먼저 혜빈 씨께서 에너지 소재 사업부의 목표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소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연간 약 5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2차 전지 소재 부문, 그리고 2050년까지 기초 소재 사업을 포함한 전 사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저희가 발표한 만큼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기초 소재 쪽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기초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내화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중유 대신 친환경 LNG를 사용하는 등의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내화물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라임 소성 기술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활성탄소를 국산화하는 등 탄소 소재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우리 기초 소재 사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공장에서 공장장님께 박수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2030년에는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양극재는 100만 톤, 그리고 음극재는 37만 톤을 달성할 거고요. 보드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잠재력을 담기에는 좀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회사 인생 그래프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또 뭐 저와 팀장님은 아마 한 20점 이후에 아마 회사에서 없을 것 같은데 혜빈 씨가 이 남은 이 50년 이후를 아마 2050년이면 음극소재실에 그룹장님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이 탑티어가 되는 길 제가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 후배들한테 더 멋진 회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분명 저희가 하는 도전들이 힘든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과거와 같이 저희가 이겨내고 포스코 퓨처엠이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또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